육군사관학교에서 우연히 사제지간으로 연결된 박정희와 박태준. 5.16 혁명의 날 박정희는 박태준에게 나타났다. 그때 박정희는 박태준에게 말했다. 자네는 혁명에 참여하지 말고 만약 거사에 실패하면 내 식구들 좀 돌봐주게. 이 일화를 보면 박정희에게는 아마도 박태준은 부하가 아닌 동생으로서의 관계가 더욱 강했었던 것이다. 그리고 찾아온 큰 시련이자 훗날 업적이 될 호황제철 공사. 박태준은 이 업적을 이뤄내기 위해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면서도 수많은 관심과 견제를 받았다. 박태준이 국내외로 많은 시련을 겪고 있던 어느 날 박정희는 박태준을 청와대로 부른다. 박태준이 건네준 계획에 자신의 친필 서명을 한 뒤 다시 박태준에게 건네주는데 이 계획은 대통령인 나 박정희가 보증한다. 는 뜻이었다. 이렇게 박태준은 박정희로부터 이 정도까지 믿음을 받아낸 인물이 되었다. 마침내 포항제철은 성공을 거두었고 박태준은 동생이자 동지로서 그 위대한 신뢰를 충실히 이뤄냈다. 이들의 이야기는 우정과 신뢰, 역경을 넘어선 역사적 업적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소중한 순간이다. 원병호 박사는 박정희 대통령과 끈끈한 인연이 있다. 포병장교로 복무하던 시절 3군단 포병사령관이던 박정희 대령의 부관으로 근무했던 것이다. 고등군사반 교육을 받기 위해 미국으로 떠나게 된 박정희 준장은 유경수 여사가 지낼 독채 전셋집을 구해달라고 부탁했다. 원중이는 사촌누이에게 어렵게 부탁해 좋은 조건으로 집을 구해주었다. 1961년 말 미국 유학에서 돌아온 원병호는 장충동 최고의 의장 공관으로 박정희 의장에게 인사를 갔다. 자네 바라는 것 한 가지쯤은 꼭 들어주도록 하지. 10년 후 경희대 교수로 있던 원병호는 그 말에 의지해 청와대를 찾아갔다. 당시 그는 한국자연보존연구회 설립을 추진하고 있었다. 원 교수가 모임의 취지를 설명하며 지원을 요청하자 박 대통령이 말했다. 자연보호는 곧 나라사랑이지. 자네답네. 박 대통령은 이후 두 차례에 걸쳐 2억 원을 지원했다. 자연보호운동의 선구자 역할을 한 한국자연보존협회는 이렇게 탄생했다. 박정희 대통령이 석유화학 사업을 기간사업으로 설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고심이 많았을 무렵 전민재 당시 대한석유공사 이사를 불렀다. 전 씨는 울산정유공장을 건설할 당시 실무 책임을 맡았던 인물이다. 박 대통령께서 일일이 메모해가며 경청하시다가 물었습니다. 전 이사, 석유화학 공업을 한다고 기름을 마구 써도 되는 거요? 전민재 이사는 박 대통령의 걱정을 대번에 알아차렸다. 국토에서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석유를 활용해서 가공품을 만든다고 하니 국고가 낭비되는 것이 우려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렸죠. 석유를 원료로 한 제품을 만들어 수출할 경우 생산가격에서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불과 3%밖에 되지 않는다고요. 그제서야 박 대통령 얼굴이 밝아지되 꺼림칙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해소되자 박 대통령은 석유화학 사업에 제대로 시동을 걸었다. 현재 대한민국의 석유화학 사업 생산량은 전 세계 4위에 달한다. 주한미군 철수 계획이 추진되고 미국과 중공이 수교를 하는 등 내외 정세의 급격한 변화로 국가 안위가 크게 걱정되던 때에 박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를 위해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미국 의원들을 지내로 불러들여 경고했다. 당신네들은 대탕트라고 하여 코끼리 두 마리가 좋아져서 서로 몸을 비비고 있는 격인데 그러는 사이에 잔디가 밟혀 죽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오. 한국이 바로 그런 잔디 신세가 되지 않으려면 달리 생각할 수밖에 없어. 대탕트란 미국과 소련 간의 냉전 긴장 관계를 완화하겠다고 분쟁 국가에서 양국의 지원을 축소하는 미국의 방책이었다. 당시 청와대 김두영 비서관의 증언에 의하면 박 대통령은 국가안보에 관해 고슴도치 이론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 사자나 호랑이 같은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생존하려면 고슴도치처럼 단단하게 무장을 하여 힘세다고 함부로 건드릴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각종 국산 병기와 국산 미사일 백곰을 개발하고 은밀히 핵 개발을 추진했던 일련의 자주국방 노력이 바로 그것이었다. 1972년 박정희 대통령은 큰 고민에 빠져 있었다. 경제 발전과 국방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정된 예산 내에서 잡아야 했던 것. 그렇게 박 대통령은 오원철 경제수석에게 조언을 구했다. 이봐, 오원철 수석, 경제개발과 국방을 동시에 이룰 방법은 없을까? 오 수석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각하, 모든 기계는 부품 생산으로, 무기는 부품 조립으로 완성됩니다. 일반 산업으로 평화시 부품을 생산하고 유사시 군수산업으로 전환해 무기를 생산하는 병진정책을 제안합니다. 한번 시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제안 덕분에 중화학공업이 기반인 성공적인 병진정책이 이뤄졌다. 중화학공업 기반의 공장들이 유사시에는 군수공장으로 변모할 수 있는 정책 하에서 말이다. 경제와 국방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비법은 실제로 가능했다. 이는 박정희 대통령과 오원철 경제수석의 지혜로운 선택 덕분이었다. 그들의 결단력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나라를 새로운 미래로 인도하는 길을 열어놓았다. 1972년, 박정희 대통령이 갑자기 이런 발언을 한다.
그것은 잠꼬대 같은 이야기다. 이는 당시 닉슨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과 미중 정상회담이 이뤄질 당시였다. 당시 대선 후보였던 김대중을 포함한 정치인들은 4대국 보장론을 주장해 한반도의 평화를 달성하려 했다. 이에 박정희 대통령은 단호하게 말했다. 미국, 소련, 중공, 일본에게 한반도 평화 보장을 4대국 보장론이라 주장하면서도 그 내용을 믿을 수 없습니다. 인도 파키스탄 전쟁에서 미중은 입씨름만 하다 결국 승부는 결정되었습니다.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미국은 북한이 시작했으니 원상태로 돌아가라고 주장하겠지만 중공은 남한이 먼저 공격했다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이런 현실을 고려하면 4대국 보장론은 허상에 불과한 잠꼬대 수준일 뿐입니다. 이 발언은 박정희 대통령의 한국 국익을 지키기 위한 신중한 외교적 판단과 대처 능력을 드러낸 중요한 사례로 평가되며 한반도 안정을 위한 그의 강력한 외교 노력을 엿볼 수 있는 순간이다. 1976년 12월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 아래 신성농장이 대전에 설립되었다. 미국으로부터 확보한 미사일을 분석하고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연구진들은 가장 핵심적인 부품인 추진제 기술을 미국으로부터 얻지 못해 추진제 개발에 큰 난관을 마주했다. 그러나 어느 날 박 대통령은 대뜸 미 고문단 앞에서 연구 중이던 추진제를 공개하였다. 미국의 고문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최신 추진제 기술을 개발한 사실에 경악했고 이로써 예상치 못한 경쟁자가 나타났음을 깨달았다. 미국 고문단은 핵무기를 개발할 것인가? 라며 경계심 가득한 질문을 던졌고 박 대통령은 우리의 목표는 안보와 평화를 위한 것으로 핵무기는 관심 없어 라고 대답했다. 이 사건은 한국의 과학기술 역량과 결단력을 증명하는 중요한 순간으로 작용했으며 이후 미군 철수 이후의 안보 유지를 위한 독자 개발 능력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1971년 박정희 대통령이 보릿고개 극복을 위해 개발된 통일배의 보급을 위해 쌀밥 시식회를 열었다. 그러나 통일배에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었다. 첫째, 일반 배보다 작아지는 특성 때문에 지붕이 엉망이 되는 단점이 있었고 둘째로 찰기가 없어 식으면 맛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박정희 대통령은 물음에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밝혔다. 지붕을 지을 수 있게 개량하면 되지 무슨 소리야? 누가 이걸 맛없다고 그래? 비싼 돈 주고 외미 사먹는 처지에 밥맛 따지게 됐어. 이 말은 통일배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개량할 수 있으며 실제로 밥의 맛을 중요시하면서도 자국의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었다. 결국 이 대답은 통일배의 보급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통일배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개량함으로써 박정희 대통령은 농업 분야에서의 혁신과 발전을 선도하였으며 쌀 자급에 성공함으로써 녹색혁명의 성취를 이루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박정희 대통령과 정부 인사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3시간 동안 화면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다. 박 대통령은 영화를 보며 3번의 재떨이를 갈 정도로 담배를 피웠다. 영화가 종료되자 그는 최영섭 장관에게 물었다. 최 장관, 어떻게 생각하오? 최영섭 장관은 조용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예, 대단합니다. 무기 공장에서 생산되는 탱크와 소총들을 보면 북한의 군수산업은 우리보다 앞서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 만든 북한군 홍보용 영화였다. 경악하며 보고 있던 장관들을 향해 박 대통령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지금 당장은 북한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의 노력을 5, 6년간 지속한다면 모든 영역에서 북한을 압도할 수 있을 것이오. 박정희 대통령의 비전과 결단력을 나타내는 중요한 순간이었다. 북한의 군수산업 발전을 인정하며도 그 뒤에 숨겨진 우리의 역량과 미래를 믿었다. 이는 한국이 앞으로의 시간 동안 꾸준한 노력을 통해 강대국으로 성장하고 북한과의 격차를 줄여나갈 자신감을 갖게 된 계기였다.